하기 싫은 육류를 위한 오늘의 메뉴 바로 참돔입니다. 와 참돔. 어, 고름 참 와. 실하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아, 사는 거를 죽인다 생각하니까. 싱싱하고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내장이 참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있잖아, 시계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내장도? 단골집이면은 그 이런 거 이제 오늘 뭐 들어왔나 물어보시고 이런 거 들어왔으면은 요거 찌개 좀 하게 응? 해달라 그러면 해놓으면 와서 이제 쫙 먹으면 되잖아요. 와, 야. 싱싱하죠? 이렇게 눈앞에서 싱싱하게 이렇게 샥 테이블에 올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힐링이 된다. 그런데 가차가 신선한 화로를 해동지에 감싸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안쪽에다가 네, 보통 0도 정도의 숙성을 해서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6시간에서 네, 7시간 정도 숙성해서 네, 손님상에 나가고 있어요. 저온 숙성 과정을 거쳐야 식감과 단맛이 살아나 생선의 맛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치는 왜 들고 오세요? 저희가 물을 삶아가지고 끓는 물에 이제 요 껍질을 한번 익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불맛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살균 작용도 되고 네, 불맛도 좀 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구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불맛? 어우 잘 맛있게 썰린다. 네. 보기만 해도 맛있네요. 아우 진짜. 네. 정성스럽게 한 점 한 점 쌓아 올려 탱글탱글 참돔회 세팅 완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진짜 한 상이네요. 이거 하나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한 점 딱. 오! 이야. 야, 고소해. 진짜 싱싱하다. 간장 안 찍어주세요. 안 먹어요. 어 진짜 간장을 안 드세요? 그래, 바로 가지고 씻어. 간장을 딱 얹어가지고. 맛 입맛. 너무 맛있어. 이 맛이 탱글탱글탱글해요.